아니 저하고 거리가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근데 박근혜 선생 진짜 좋아하셨겠다. 박근혜 선생 얼굴 뵙고 감사드려야죠. 뭐라고 근데, 그래요, 박근혜 선생? 아 너무 좋아하시죠. 두 분이 네. 드라마에서 중심을 딱 잡아주니까 드라마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리고 드라마의 품이라고 그럴까 품격이 높아지잖아요. 가끔 혼도 내시고 뭐. 그럼요. 네. 사실 창피하죠. 제가 박근영 선생님이 받아야 되는 그 아, 대상은 그런 의미였어요. 그렇죠. 그래도 뭐 아무튼 좀 죄송스러운 게 마음이 있고 또 네. 같이 옆에 프로했던 신사의 품격 장동건 씨한테도 미안했었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소감이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나야 뭐 또 받진 않겠지만 혹시 또 상 받으면 저렇게 얘기해야지. 아니 많이 받았잖아요. 연기 대상 받으셨었죠. 저는 너무 겸손하면서도 솔직하시고. 그거는 내가 왜 드라마 할 때부터 네. 그 백홍석이는 개미 같은 사람이다. 네, 지금 네. 요즘의 사람들이 다 개미잖아요. 수많은 개미들은 힘은 없지만 모이게 되면 집도 허물 수 있는 게 개미다. 근데 머리가 멍한 상태에서 그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 힘들 때 어떻게 했으며 음지에서 어떻게 나왔고. 네.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음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살다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빨리 가냐 천천히 가냐 문제인데 후배들은 지금도 그래요. 빨리 가지 말아라 얘기를 해요. 어디 가려고 자꾸 빨리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라. 어디 가려고 빨리 가냐? 네, 되도록이면 천천히 가라. 어디 갈래요? 어디 가고 싶어? 빨리 가서. 할리우드 가려는 거 아닐까요? 천천히 뒤돌아 돌아보고 천천히 천천히 정점이 없듯이 어떻게 하면 더 똑같은 다른 모습으로 또 계속 달려갈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힘이죠, 사실은. 그거 말고는 없죠. 근데 형님이 받으심으로 해서 진짜 수만 명의 연기자 후배들, 또 지방생들, 수많은 개미들한테 희망이 되셨어요. 그죠? 아,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대단히 감사하고. 네, 정말 그랬어요. 센세이션했고. 비연예인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낀 거예요. 아, 우리 사회가. 그런 전화도 많이 받았어요. 형, 내가 받은 것 같아. 나도 하면 되는 거지? 라는 전화를 많이 받고. 희망의 증거가 됐구나. 그래서 되게 고맙고 기쁘더라고. 그 친구들이 얘기해 주는 게. 그런 기운을 받는다는 게 별게 아니라니까. 나는 그럼 됐다고 봐요. 그러면 크게 얻고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인생이 뭐. 네, 저는 누가 좋아했을 것 같냐면 형님 친형 있잖아요. 아, 손홍주 사진기자, 네, 네. 지금 신의21 사진기자시죠? 그렇죠. 예전에는 스포츠신문에 네, 계셨고 네. 사진기자세요. 근데 제가 데뷔하고 90년대 중반에 저는 이제 막 갑자기 벼락스타가 돼갖고 유명해져서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이제 그 손홍주 기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임표 씨, 제 동생도 연기자예요. 그러세요. 아, 그러세요?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말해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좋은 연기자가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아, 이 형님이 자기 동생 사진을 얼마나 찍고 싶을까. 우리 형하고 우리 형이 우리 형 지금 어디 있대요? 근데 그 아무튼 어디 있겠죠. 근데 형하고 친하기도 한데 우리 형한테는 지금까지 연기를 뭐 방송 91년도에 데뷔했으니까 20몇 년 동안 하면서 사진을 딱 두 번 찍힘을 당해봤어요, 형한테. 형님한테. 네. 네. 서로 찍기도 싫어하고 찍힘을 당하기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뭐 찍을 때는 빨리빨리 찍자. 알았어, 빨리빨리 찍을게. 자, 가서 한 5분 만에, 10분 만에 끝나서.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때 동생을 사랑하는 그 절절한 마음이 느껴져서 네. 네, 되게 좋아하셨겠다 싶더라고요. 네. 추적자 때 그 시내 21 표지를 한번 찍어 봤는데 네. 좀... 형이 찍었어요? 네. 5분. 5분? 빨리 찍어, 5분. 아, 그거는 제가 우리 형을 인정해요. 사진은 잘 찍어준다. 네, 네. 근데 동기가 이병헌 씨가 동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같이 시작했는데 할리우드 갔어요, 진짜. 네네. 멋있잖아요. 네, 어떠세요? 이게 동기가 그렇게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저는 이병헌 씨를 보면은 빈말이 아니고 전공한 사람 이상으로 그 느낌을 잘 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병헌 씨의 연기를 이렇게 잘 보면은 좀 다른 사람하고 좀 특이하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뭐야? 예를 들면 섬세한 표현들이죠. 달콤한 인생들에서 네. 보면은
뭐 아이스크림을 먹는 장면들이나 네. 스푼으로 네. 이병헌 씨